대량 해고 위기에 놓인 한국 와이퍼 노동자들이 일본 원정 투쟁에 나섰습니다. 금속노조 한국 와이퍼 분회는 14일 오후 일본 아이치현정 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덴소의 최대 주주이자 일본의 대표 기업 도요타가 한국 와이퍼 노동자의 대량 해고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은 도요타가 운영하고 거래하는 덴소가 해외에서 보여주고 있는 비인권적 태도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다며 도요타의 공문을 접수하고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와이퍼 안산 공장 노동자들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165일째 공장 사수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